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핫한 토픽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풀스택 디벨롭먼트. 한 번씩은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풀스택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백엔드 두 개의 대표 주자가 있죠. 바로 구글이 서포트하는 앵귤러라는 프론트엔드의 기술과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백엔드의 기술을 만나서 이두 가지로 정말 유용한 실전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농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발 프로젝트, 개발 기술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PaaStor 블루프린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앵귤러와 파이어베이스로 쇼핑몰을 만들어 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요. 패스트워 블루프린트 어플리케이션은 J2EE 기술이 나오면서 처음 선보인 이후에 .NET, Spring, Flash와 Flex를 거치면서 우리 개발자 교육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주제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전 쇼핑몰 프로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자, 그 내용은 바로 이미 firepastor.web.app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홈에 가서 원하는 애완동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구를 고르면 도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치와와를 제가 선택을 하고 관심상품을 하면 관심상품에 치와와가 추가가 되고, 이거를 카트로 이동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주문도 할수 있습니다. 한글을 선택해서 환경을 세팅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넣고 placeOdd 하면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Firebase DB에 바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로그인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등록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글의 OAuth를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PWA, Progressive Web App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폰이나 타블릿, 데스크탑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배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료로 이런 URL을 이용해서 우리의 앱과 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반응형 화면도 제공이 되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이 과정에서 배웁니다. 앵귤러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훌륭하고 멋진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같이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떠나볼까요?